보통 우리가 영작에서 가장 많이 한 실수, 이거 아마 8페이지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되는데, 자, 영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탑 3를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보통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잠깐 보면요. 제일 많이 틀리는 파트가 사실은 관사가 제일 많이 틀리고, 관사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거죠. 뭐, 어라든지, 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게 제일 많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틀리긴 합니다. 사실 이 관사나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어떤 영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고, 어순배열로 나왔을 때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작 자체를 놓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조금 포인트를 봐야 되고, 사실 제일 많이 비중을 두는 거는 동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탑3에서 동사 비중이 제일 낮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동사에서 제대로 못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조금 많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관삭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에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영작을 할때 관사를 빠뜨리거나 필요하지 않은 곳에다가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관사 뒤에는 보통 누가 많이 들어가냐면은 당연히 명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관사와 명사 사이에는 또 누가 들어가느냐? 부사가 들어가고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The, very, 그 다음에 beautiful, 그 다음에 woman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러면 얘 해석을 그 매우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더라는 애가 있는데 뒤에 부사나 형용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는 얘를 봤다라고 해가지고 얘가 안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줘야 돼. 근데 부사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근데 형용사 수식들은 항상 많이 된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사와 버금가는 것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 말하는 소유격이라든지 지시대명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위치엔 들어갑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소유격하고 지시대명사하고 이 관사 더는요 절대로 같이 못 씁니다. 절대로 같이 못 써요. 그래서 야를 쓰든지 야를 쓰든지 야를 쓰든지 하나만 써야 되는 건데, 얘를 다 써버리고 뒤에 형용사 꾸며주고 이렇게 하면 없다 이런 얘기야. 뭔지 알겠습니까? 소유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my, your, his 그거 얘기하는 거고, 지시대명사는 뭡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죠. this나 that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위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냥 따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진 거는 이더 같은 거 말고 이제 어나 언 같은 게 있죠. 얘 뒤에는 보통 어떤 명사가 많이 들어갑니까? 첫 번째 셀수 있는, 두 번째 셀수 없는. 셀수 있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어나 언 다음에 뜬금없이 갑자기 뭐 에어를 집어넣는다거나 뭐 워터를 집어넣는다거나 그러면 땡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셀수 없는 명사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전치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틀리는 게, 자, 명사나 대명사 앞에 놓여가지고 장소나 시간 등을 나타내는 말이 보통 전치사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교재에서 많이 보는 in이나 on이나 at 같은 거. 근데 좀더 확장해서 얘기하면은 뭐 near, behind, beside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까지도 좀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치사는 일단 뜻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뜻을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 뜻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겁니다. 자, 책을 보세요. Why don't we play badminton in at Wednesday?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수요일에 배드민턴 치는 것이 어때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특히 이렇게 요일과 관련된 전치사는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on이 들어가죠. 그죠? 날짜나 요일 같은 거 얘기할 때 잠깐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in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하루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침, 오후, 저녁 이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또 시간을 나타낼 경우에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게뭐 달, 그 다음에 연도, 그 다음에 뭐 세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on이 들어갈 때는 날짜, 그 다음에 요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날짜나 요일. 마지막으로 at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을 나타낼 때, 몇 시 몇 분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전치사 처음 배울 때 이런 거 제대로 못 써가 틀리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에서도 보통 6월 셋째 주 일요일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다가 오늘 따로 쓰지는 않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다 쓰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언제 다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는 그렇다 치고요. 자, 이제 동사와 조동사 이야기인데, 자, 동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는 주어 동사의 수일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제일 많이 틀리는 거. 그 일단 지금 내가 서술형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어떤 동사를 해석할 때 잘 봐. 너가 단어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it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 볼게요. 보통 얘 단어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냥 먹다로 나와 있죠. 그냥 동사 그 자체로 얘기하는 거. 그런데 얘를 만약에 현재형으로 해석을 할 때 먹다라고 해석합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보통은 먹는다로 해석을 해요. 맞죠? 윤재는 짬뽕을 먹는다. 혁이는 짜장면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현재형으로 해석할 때는 항상 동사가 니은다로 끝나요. 간다, 온다, 잔다, 먹는다, 싼다. 아시겠습니까?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과거형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ate. 먹었다로 해석하죠. 그래서 ate라고 하게 되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가 그 첫 문장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했지만은요, 항상 이렇게 쌍시옷 다음에 다자로 끝나는 것들은 죄다 과거입니다. 아따, 었다, 였다 이거. 근데 뭐를 제외하고? 예외로 뭐가 있냐면은 있다는 예외예요. 있다. 있다는 현재형이거든요. 있다는 무조건 예외로 쓰인다 하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뭐 갔다, 잤다, 먹었다, 쌌다, 뭐 봤다, 공부했다, 전부 다 쌍시옷 다자 다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미래로 가보자. 미래로 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를 들어 will 다음에 it를 넣다 치고 먹을 것이다죠. 그럼 먹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먹을 것이다, 잘 것이다, 볼 것이다, 쌀 것이다, 공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주어진 조건에서 it라는 단어가 들어갔어. 근데 it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지. 본인이 이게 안, 해당 안 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급한 마음에 쓰다 보면은 그대 뭐 주어진 단어를 뭐 그대로 사용하시오 이 말 말고 앞으로 보게 될 필요시 어형 변화 가능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주어진 우리말에서 마지막 동사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는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볼게요. 야를 현재 완료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완료. have eaten이잖아. have나 has의 eaten이에요. 야는 해석 어떻게 합니까? 현재 완료 용법 4개 다 따지지 말고. 이거 내가 첫 문장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건데 똑같이 먹었답니다. 똑같이 먹었다. 아시겠죠? 그냥 해석을 그렇게 잡으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비동사 다음에 ing, 즉 흔히 말해서 비동사 다음에 eating을 넣어버렸어. 그러면 이거는 해석할 때 무조건 뭐야? 뭐뭐 하고 있다죠. 하고 있다 또는 하는 중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동사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를 반드시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거 무조건 별표 하나 찾아보세요. 동사의 종류와 관련된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동사 다음에 eaten이 되면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수동태요. 먹혔다죠. 그냥 먹혔다.
그냥 먹게 되었다, 뭐 또는 먹혔다, 뭐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받아놓고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에 관련해 가지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서술형을 공부하면서 특히 지금 이번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거는 뭐 솔직히 뭐 문법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배열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니네 지금 예비고 1이기 때문에 고등부 서술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간간이 짬짬이 내가 포인트를 내가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걔네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가지고 글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글씨 연습 이번에 제대로 해라. 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글씨 완전 개판인 놈. 고등학교 서술형은 일단은 글이 길어집니다. 중학교하고는 다릅니다. 글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써야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 다 셋 다 평리중학교고 지금 도훈이까지 합하면 평리중학교밖에 없지만은 사실 평리중학교에서의 서술형 문제는 대부분 단순 문법을 가지고 영작하는 거에서 끝이었어. 근데 고등학교 문법은 차원이 달라. 차원이. 그냥 단순하게 문법 보고 쓰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어떤 글을 딱 읽고 난 다음에 그 글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문장을 뭐 질문에 대한 답하기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까지도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글씨가 똑바르지 않으면 정말로 착하신 선생님이라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혀가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했어. 이 글씨 뭐야?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지. 근데 글씨가 개판이고 선생님이 그냥 아주 FM대로 그냥 정석대로만 얘기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분명히 자기는 A라고 썼는데 이렇게 쓰는 인간. 그럼 이거 U인 줄 알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에어라고 진을 썼는데 갑자기 이게 뭐가 돼? 뭐가 유어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뭐 뜬금없는 철자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진짜로 꼼꼼하게 그냥 정확하게 매기시는 쌤은요 분명히 영작 어순 다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얘 때문에 틀렸다라고 할 거예요. 에이 선생님 이런 거 철자 하나 뭐 잘못했는 거 뭐 부분 점수 주겠죠. 고등학교 부분 점수 잘 안 준다. 고등학교 부분 점수는 아예 기대를 하지 마세요. 자, 부분 점수를 기대하는 거는 딱 이런 겁니다. 그날의 시험이 되게 어려워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대체적으로 낮을 때, 아니면 애시당초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냈을 경우, 아니면 범위가 되게 많을 경우, 그럴 경우에 부분 점수를 적용하지 애시당초부터 그냥 부분 점수 기대는 하지를 마세요. 그리고 부분 점수 뭐 좀 주겠죠 라고 그냥 생각해가지고 자기는 객관식만 예를 들어 한 40점 이렇게 맞았는데 뭐 서술형이 한 30점 나올 거라고 예상했대. 부분 점수 지가 알아서 평가해서. 근데 평가자는 선생님이야. 니네가 마음대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글씨를 무조건 자기가 알아보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남이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돼요. 남이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글들에 대해서 좀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이번 특강의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느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 실제로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는요 대략 한 28문제 정도 아니면 한 26문제 정도 요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학교 때는 교과서 본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본문만 다 보고 대화 다 보고 그 다음에 문법 내용 다 알면 끝나는 거였어. 하지만 그때 내가 시험지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은 글이 되게 많아요. 글 되게 많은 상태에서 그거를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답을 빨리빨리 찾아야 돼. 그걸 일일이 다 읽다가 여러분들 다 허송세월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윤재가 뭐 26문제를 만약에 제1고에서 냈다 칠게요. 그러면은 보통 독해 지문이 한 18개, 서술형이 한 8개 들어가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꼼꼼하게 정확하게 읽어갖고 푼다? 이거 50분 만에 다 못 풉니다. 정확하게 읽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공부를 이빠이 열심히 해놔가지고 거기서 이게 이 내용이었고 저 내용이었다 한 걸 머릿속에 바로바로 입력을 해야 돼. 그게 고등학교 영어 시험 대비야. 그걸 다 해놓고 이제 서술형을 딱 보면은요. 이걸 지금 제대로 적용을 하지 않게 되면 전부 다 그냥 깨끗하게 배치로 내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거를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씨 쓰는 거, 그 다음에 동사 잡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번 특강을 통해 가지고는 잘 기억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책으로 가서 자, 책으로 갈게요. 자, 지금 첫 번째 타이틀이 지금 뭐냐 하면은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